고마. 귀여워. 손 부은 거 봐. 뭔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거든요. 영상을 오랜만에 찾아뵙는 영상으로 원래는 메이크업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일상을 보여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 눈곱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얼굴도 막 너무 킁킁 부어가지고 어제 떡볶이를 먹고 잤더니 일단 저는 씻고 출근을 해봐야 돼요. 부었다. 오늘 아침은 조리뽕. 제가 예전에 만든 좀 오래됐는데 예전에 만든 그릇이에요. 제가 도자기 거기 가가지고 만든 마늘! 마늘아! 왜 그래? 제가 원래는 그냥 브이로그만 찍으려고 했는데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이것저것 다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토너를 먼저 토너는 요즘 요거 쓰고 있어요. 티트리 바이옹 블레미쉬 시카 토너. 요거는 뭐 딱히 그냥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제가 토너가 없어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패드를 쓰면 각질 제거는 확실히 되는데 좀 피부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솜에 대해서 살살 닦고 있는데 와 진짜 민감성 피부들은 요즘 진짜 죽어나는 것 같아. 피부가 회복이 될 만하면 갑자기 환절기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고 저도 이런 데에 막 났다가 이제 막 들어간 거거든요. 화장솜을 원래 제가 크리스마 거를 썼었어요. 근데 너무 얇아가지고 요즘에는 이거 쓰거든요. 아노아 건데 촉촉 스킨팩 화장솜. 저는 스킨팩 할 때 안 쓰고 그냥 두 겹 겹쳐진 채로 그냥 쓰고 있어요. 또 뭐 말해야 되지? 아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쌍꺼풀을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붓기가 아직 있어요. 쌍꺼풀 여기 앞쪽이 다 풀렸었는데 그 풀린 이유가 제가 몽고주름이 되게 막혀있어서 앞으로 쌍꺼풀을 다시 해도 풀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그래서 앞트임을 같이 해야 된대요. 완전히 이렇게 트는 게 아니라 이쪽을 터야 된대요. 그래서 진짜 하기 싫었는데 그냥 아 정말 최대한 티안나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어색해요. 왜냐면 딱 쌍꺼풀 보면은 아직 이쪽에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흉터만 없어도 괜찮은데 보면 이 흉터 딱 여기만 가리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 흉터 때문에 딱 그냥 봤을 때 너무 눈이 막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앞팀을 처음 해봐가지고 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면은 계속 풀린다고 해가지고 근데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붓기 빠질 때까지 기다려봐야죠. 최근에 셀카를 찍은 적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더 어색한 것 같아. 지금 내 얼굴을 이렇게 계속 카메라로 보고 있어서. 아무튼 오늘 브이로그가 아주 길어지겠구만. 내가 카메라를 켜면 텐션이 정말 떨어져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카메라 켜니까 또 괜찮네. 그리고 쌍꺼풀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쌍꺼풀 했다라고만 언급을 해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는 선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왠지는 아시죠? 걱정이 좀 많이 돼서 그 전에 처음에 했던 쌍꺼풀 그 원장님께 안 했고 아예 다른 병원에서 했거든요. 자세한 거는 크림도 벌써 다 썼어. 내가 뭔가 진짜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무랑도 연락을 안 했어요. 진짜 막 밖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썼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다시 새거 받아가지고 일단 요거 쓸 만큼 다 쓰고 그리고 이제 속눈썹 연장 속눈썹 그 뭐시기 뭐야 속눈썹 뭐야 생각이 안 나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줄 건데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렸었어요. 속눈썹이 제가 엄청 길어졌거든요. 원래 저 진짜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속눈썹이 진짜 탄탄해졌어 그냥. 이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내 속눈썹이 하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원래 속눈썹이 그냥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스카라를 해도 정말 티가 하나도 안 났단 말이에요. 아, 나 이렇게 하니까 또 광고 같네. 어쨌든 내가 속눈썹 그 마스카라를 해도 진짜 티가 1도 안 나서 그냥 무조건 연장을 달고 살았는데 그 연장하는 데마저도 제 속눈썹이 너무 얇고 가늘고 없어서 이제 좀 이렇게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와 진짜 속눈썹이 엄청 길어졌거든요. 여기 보면 어쨌든 간에 원래 영양제를 그 속눈썹 샵에서 사가지고 썼었는데 페북 광고를 보다가 속눈썹이 엄청 막 길어진 그게 있는 거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속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저 되게 그런 거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한번 속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이게 그거예요. 리바이브 테라피 헤어 브로우 래쉬 세럼. 아침 저녁마다 꾸준히는 못 바르고 원래는 하루에 세 번 바르라고 그러는데 밤에는 무조건 바르고 아침에는 가끔 시간이 나면 바르거든요. 안 까먹으면. 근데 진짜 탄탄해지고 이게 같은 마스카라를 썼는데 너무 달라요. 이따 내가 어차피 화장할 거니까 보여줄게. 아무튼 팁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원래 이렇게 그냥 마스카라 바르듯이 이거 봐 너무 길어졌지 않아 내 속눈썹? 이렇게 마스카라 바르듯이 바르고 뒷부분에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부분으로 모근을 이렇게 꽉꽉 끼워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바르는데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 진짜 솔직히 엄청 막 드라마틱하게 막 길어지고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이 속눈썹 중에서도 이 앞부분이 엄청 없었어요. 마스카라를 하면은 티가 안 나는 정도였는데 진짜 이거를 한 2주? 3주 정도 바르니까 그냥 모근 자체가 되게 탄탄해져가지고 속눈썹 숱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마스카라 해도 티가 되게 잘 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만 얘기해야겠다. 제가 아침에 되게 잘 부어가지고 어제 이걸 못 먹고 잤어요. 그래서 화장할 때 이거 먹고 자면 화장할 때 이거 먹으면 화장 끝나고 한 오후쯤 됐을 때 붓기가 다 빠져있거든요. 원래 처음에 먹었을 때는 진짜 맛이 없었는데 뭔가 먹다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마늘이? 왜? 싫어? 그리고 렌즈는 제가 렌즈미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는데 이름이 뭐였지? 홀로리스 3 칼라. 홀로리스 3 칼라 마일드 그레이어인 것 같아요. 착용감도 되게 좋고 메이크업 했을 때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완전 인생템. 근데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브이로그 속에 살짝 담을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정보를 알리는 목적보다는 그냥 흐름 속에 포함됐다고만 봐주세요. 와 얼굴이 너무 뚱뚱하다. 나 살찐 줄 아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앞머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에 크게 막 그렇게 공을 안 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저녁쯤 되고 이러면 앞머리를 까서 그래도 이마에 화장을 하긴 해야 돼. 오늘은 출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아주 많아요. 봐봐, 이렇게 흉터 가리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 빨간색 흉터 때문에 너무 내려와 보여, 눈매가. 나 진짜 내가 찍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요? 준비 다 해놨다가 그대로 올스탑하고 눈 썩을 때 여전히 말을 걸면 안 돼. 눈썹 그리는 게 힘들지. 눈썹은 대충 그리고 어차피 앞머리를 내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그리고
파우더로 눈썹 위쪽이랑 전체적으로 좀 덮어줄게요. 이따가 유분기 때문에 눈썹이 지워질 수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요즘 잠을 되게 못 자요. 근데 이게 막 불면증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어제 그냥 범이가 사다주고 간 수면 유도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근데 몇 알 먹어봤는데 평소에도 근데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진짜 한 새벽 3, 4시 맨날 이때 억지로 막 자다가 그냥 그거를 먹고 일찍부터 누워있었거든요. 진짜 일찍 잠들었어. 근데 12시... 일찍인가? 어쨌든 12시에 잠들었어요. 억지로 막 자야지 해가지고. 응? 12시인가 1시인가 어쨌든 이때 샤워도 일찍 하고 그러고 잠들었는데 효과가... 응? 이게 난 효과가 잘 때 있는 느낌이 아니라 구마야 왜 된다고? 아 진짜 고양이 때문에 정신이 없다. 이게 뭔가 효과가 잘 때 있는 느낌이 아니고 이게 아침까지 되게 찝찝해요. 그냥 그렇다고 막 잠이 갑자기 확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졸리다 싶은 정도지 거기서 제가 버티면 버텨지거든요. 어쨌든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당연히 아니겠지만 잠 잘 오는 방법 없을까요? 진짜 별거 다 해봤는데도 잠이 안 오네. 오늘은 그냥 음영 정도만. 앞에를 같이 트면서 되게 얼태기가 없거든요 지금. 딱 한 가지 좋은 게 제가 항상 사진을 찍고 이러면 앞에를 이렇게 끌어왔어요. 앞에를 미간이 넓어 보여가지고 막 넓은 편 아니었는데도 사진을 찍으면 넓게 나오더라고요. 앞에가 막혀있어서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사진 찍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랑 그리고 화장했을 때 항상 제가 앞에를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진 거.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리고 진짜 속눈썹이 길어지면서 뭔가 마스카라 하는데 재미가 들려가지고 마스카라를 항상 합니다. 화장을 연하게 하든 진하게 하든. 이게 약간 팁이 있다면 너무 많은 양을 얻는다기보다는 커버가 좀 덜 되더라도 한 겹씩 이렇게 밀면서 얹어주는 게 좋아요. 이러다 애들 다 퇴근하고 회사 가는 거 아니야? 마스카라가 바로 요 마스카라인데 요거는 제가 진짜 이거 나오자마자 제가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어떤 마스카라를 써도 이게 이만큼까지 길어지는 걸 못 봤어서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속눈썹이 탄탄해지고 나서 쓰니까 더 좋아요. 이거 진짜로 찐 소윤템. 진짜 이거 진짜 거짓말 1도 없이 다른 것도 거짓말 없었지만 그래도 얘는 꼭 써봤으면 좋겠는 진짜 소윤템이에요. 내가 또 영업을 하고 있네. 그치만 이건 진짜 좋아요. 내가 이거 몰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 봐봐요. 대박이죠? 아래 속눈썹까지 된다니까 이거? 어때요? 대박이죠? 옆에서 봐도 대박이야. 왜? 멈춰. 왜? 뭐하는데? 나 지금 출근 준비하는데. 아 진짜? 왜? 나 그럼 집 가고 있어. 집 가야 된다. 알았어. 알았어가 아니라. 그러면. 알아서 하고 싶어. 그래? 화장 중이야? 어. 헐, 나 속눈썹이 너무 길어. 왜지? 감자. 나 지금 뭐 하고 있게? 눈썹 그리는 거 아니야? 아니, 속눈썹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게? 화장 중이지. 말고. 몰라, 그럼 뭔데? 몰라도 돼. 아 뭔데?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거? 그래. 뭐라고 있지 지금?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넌 감자야. 나 지금 카메라 켰어.
아, 촬영 중이야? 브이로그 찍으려. 지금도 찍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나오고 있어? 그럼. 왜 끊어? 말하면 이제 7시 부끄러우니까 말 안 했지. 말 안 했지, 약간. 아니, 네가 공주라고 하는 거 다 나오긴 했어. 그거 말고는 뭐 말 안 했는데? 왜지? 감자. 왜 쓸데없는 말 했을까봐? 무슨 말? 아무것도 안 했어. 감자. 아리따움 글로우업 애플립 틴트 8호 허니 크리스프. 아, 근데 이거 내가 왜 말하지? 이게 약간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촬영 열심히 해. 다 했어. 와, 너무 예쁘다. 와, 립 진짜 예쁘네. 보마는 살쪘어. 왜? 모르겠어, 왜 살쪘는지는. 방금 일어났어. 아, 그런가? 부어서? 알았어, 일단 끊어. 그래. 그러면 저는 머리를 하고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웨이드 팬츠가 있고, 그리고 상의는 이너티는 이거 랩티. 랩티 입는데 되게 예뻐요. 약간 셔링처럼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고. 그리고 자켓도 오버핏 자켓인데 이렇게 입고. 진짜 오랜만에, 원래 가방을 잘 안 매는데 요즘 진짜 오랜만에 가방도 이렇게 맸어요. 오늘 뭔가 다 빈티지한 것 같은데? 앞머리도 이렇게 하고. 앞머리 내리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 신발 오신 채. 신발은 그냥 쪼리를 신을게요. 신발이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마스크 챙기고. 제가 아빠 차랑 바꿨거든요, 잠시. 지금 아빠 차인데 이게. 아마 차 보고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촬영할 때 큰 차가 필요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빠랑 차를 잠깐 동안 바꿨어요. 근데 한 달 그 보험을 새로 들어야 되잖아요. 단기 보험을. 근데 한 달 보험비가 40만 원이 나와가지고 렌트랑 비슷하게 나왔어. 그래도 차가 크니까 촬영할 때 옷을 엄청 담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나와요. 네, 신발 내가 다 찍어왔거든? 네. 그래서 볼래요. 뭐예요? 뒤에 상체 걸리던데? 우와, 이쁘다. 왜? 아, 물 쏟고 있어요? 왜 방수돼서? 네, 제가 해야 되네. 진짜 나 그제 이거 찍을. 오. 오, 대박이다. 우와. 아, 잠깐, 내 손. 아, 아. 아. 와, 대박이다. 물 나와. 와, 대박인데. 오. 헐. 진심 생활방수구. 이건 생활방수구 수준이 아니. 그니까. 패딩. 아니, 이름 하는데. 패딩. 이거 봐봐요, 카톡 봐봐요. 이거 너무 예쁘다. 뭐예요? 내가 써야겠다, 이건. 아, 너무 예쁘다. 잘 찍었어. 그니까. 간식 타임. 퇴근하기 전에. 한솔님, 근데 왜 갑자기 바나나파 됐어요? 아니, 저번에 그 얘기했어요. 왜 죽딸기잖아. 자기가 죽어도 딸기인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생겼다고. 죽어도 딸기인 게 아니에요? 와, 저. 이 배신감. 말도 안 돼. 나 배신감. 나 배신감 들어. 개요? 개 맛있겠다. 이게 수제 딸기청이래. 맛있어? 맛있다. 아, 나도 먹어. 이렇게 달아? 에이. 나 찍고 있어요? 네. 아침에 카메라 근데 진짜 너무 어색한 거야.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와. 아, 깜짝이야. 엄청 맛. 너무 달아. 이거 진짜 망고 맛 좀 난다. 향. 맛있다. 근데 음문거려. 다 입에 발리잖아. 어디? 뭐라고?
과일 짠냠이? 아니 검은색. 고양이다! 검정색 한 번도 없는 거. 어, 왜 차 앞에 앉아있냐고! 화가 났네. 봤다 봤다 본다. 여기 봐. 고양! 뭐하니? 쟤 뭐해? 여길 왜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쳐다보고 있죠. 뭐하니? 아 관종. 엉덩이 들썩거린다. 왜 귀여워. 왜 저렇게 쳐다보고 있지? 우와 너. 뭐야? 왜 저래? 우리한테 애교 보이는 거? 뭐야? 아니겠죠?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아, 간다. 잘 가. 안녕. 일로 오는 거 아니지? 갑자기? 아니야. 아까 하니까요. 여러분 누가? 빨리 빨리. 진심? 아니야. 아니야. 이게 한 통. 이 중에 한 소리 어디 가요? 그만 먹게요? 그만 먹게.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 아까 괜찮. 안녕. 이제 퇴근할게요. 언제부터 찍었어요? 됐다. 뭐가? 아침 일어나서부터. 아침에 일어났다고요? 응. 아 그거부터. 나한텐 아침인데. 준비. 어쨌든 이제 끝내야겠다. 안녕. 빨리 인사해줘. 그거 손으로. 언제 올려요? 이거예요?